안녕하세요.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. 오늘 옥스윙, 여러분의 옥스윙, 팔도 옥스윙, 옥스윙을 했더니 왜 나는 옥선생이 말한 대로 안 되지? 옥선생은 들었다가 콩 찍는데 쭉 날아가는데 난 왜 그게 안 될까? 이거에 대한 신박한 답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최근에 저희 스튜디오에 이 FF247 4를 시타를 하겠다고 어르신이 오셨어요. 아, 제가 그, 아, 이 선생님, 아, 영, 아,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. 딱 보더니, 아, 내가 필드에서 말이야, 그 오른쪽에다 놓고 하라고 해서 그 했더니, 아, 안 되고 말이야, 공도 쫙 그냥 우측으로 날아가고 말이야. 왜, 이런 분들이 있어. 딱 그분이 오시더니 하는 말이, 여기에서 공을 딱 놓고 시킨 대로 오른발에다가 이제 있으면 오른발에 놨대요. 그리고, 그럼 한번 쳐보세요. 그랬더니, 딱 여기서 스윙이, 백스윙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서, 요렇게 스윙이 넘어가요. 아, 오른발에 났대. 그런데 그 스윙으로 해서 쳤더니 오른쪽으로 날아간대. 당연하지. 제가 몇 번 얘기해요. 샤프트가 어깨 위로 올라가면 우측으로 날아가고, 샤프트가 가운데 있으면 중간에서 왔다 갔다, 이거보다 밑에 있으면 약간 감길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. 그래서 옥스윙은 반드시 어깨보다 아래쪽으로 스타트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. 그쵸? 그러니까 그분은 오른쪽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스윙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. 옥스윙에선 딱 두 가지만 지키면 되거든. 공 오른쪽 안쪽, 그 다음 백스윙 인, 그리고 바깥쪽으로 후려치면 되는 거. 그러면 돌아 들어오거든. 이게 옥스윙의 출발점이거든요. 근데 아, 무슨 뭐 했더니 스윙도 이상해지는 것 같고.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. 여러분의 스윙이 이상한 거예요. 옥스윙이 이상한 게 아니라 공의 오른쪽에 놓고 스윙은 여러분들도 높게 치켜들고 오버 막 여기서 막 오버 스윙하고 막 업라이트 스윙하고 공식이 안 맞는데 아,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. 딱 있으면 오른발 안쪽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 스퀘어.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테이크 백 이후에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옥스윙이니까 테이크 백은 무시 없으니까 안으로 빼서 빵 때리면 우측으로 가다가 다 가운데로 돌아오는 거. 이게 옥스윙이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려요? 너무나 쉬운 스윙입니다. 그러면 이 영상의 핵심은 무엇이냐? 오른발 안쪽에 두는 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. 백스윙을 무조건 옆에 거울이 있어도 되니까 어깨 전부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게. 그리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. 근데 공이 어차피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갈 일이 없어요. 그냥 여기서 팍. 스윙 반경도 얼마나 작아. 물론 이제 몸을 돌리면 더 커지겠지만 여기서 팍 때리면 엄청 날아가잖아요. 그것만 하면 되는데 왜 그 고생들을 하세요? 딱 있으면 샤프트를 그냥 내 이 허리짝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딱 있고 허리. 아, 이렇게 그냥 딱 나오는데 왜 그 고생을 하십니까? 팔도 옥스윙 좋은 쪽으로는 좋습니다. 모두 여러분들이 전도사가 될 수 있으니까. 그런데 옥스윙해서 스윙 망쳤다라는 분들, 여러분 정확히 두 가지를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안쓰러워서 그래요. 우리 패밀리인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아셨죠?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